온갖 핑계가 다 있고. 오케이. 빈칸 앞뒤로 문맥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빈칸이 글의 중반부나 후반부에 있을 때는 앞부분을 읽고, 그러니까 뭐 첫 문장 중요성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however 같은 것도 있는지 빈칸에 포함된 문장의 의미를 앞뒤 문장 연결해서 파악하고, 특히 문장간 연결 어구, 그러니까 연결 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however 같은 것들. Okay. There is no known cure for the ill of ownership. ills of? Okay. 그래서 뭐? 알려진 치료약이 없다. 소유권의 폐해. 오케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오너십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오너십에 따른 여러 가지 이웃가 존재하며, 거기에는 큐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There is no cure for you. 그래서 as Adam Smith, 경제학자, 고전 경제학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As Adam Smith said, ownership is woven into our lives. 오케이,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말했다. 소유권은 우리의 인생을 옛 전체적으로 엮여준다. 오케이. 그래서 오너십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라이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들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소유하고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너십 is woven. 그래서 woven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 weave가 직조하다 뭐 이런 뜻이죠. 뭔가 뭐 배틀 같은 거 짜는 거. woven into, be woven into. 오너십이 짜여져 있는 거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But being aware of it might help.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그걸 도와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be aware of 뭐뭐에 대해 알고. 뭐뭐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뜻이죠.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오너십. 오케이. 그래서 오너십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Being aware of ownership might help. 네. Everywhere around us we see the tempt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by buying a larger home, a second car, a new dishwasher, a lawnmower and so on. 그래서 뭐? 우리들 주변까지 든지 우리는 유혹을 볼 수 있다. 그 우리의 삶을 질을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혹을 볼 수 있다. 금방 그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큰 집 두 번째 차 새로운 CTU 잔디깎기 그 등등을 사는 것.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들 주변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향상시켜줄 것들이 있지 않나? 질문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어 동사는 we see죠. we see. 오케이. 그래서 everywhere around us, 그러니까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어디든지 말이죠.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뭐를 목속에 목격할 수 있느냐? 유혹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유혹. 고개를 돌릴 때마다 유혹이 보인다. 유혹은 유혹인데, 뭐 하려고 하는,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보게 된다. 어디에서나 눈에 띈다. 유혹이 보인다.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하려고 하는 거. by buying. 모함으로써, 이거 전부 다 물질이죠, 물질. 물질들을 모함으로써, 오케이, 소유함으로써, 그니까, 뭔가 가짐으로써 뭐 하려고 하는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하는 temptation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뭔가 물질을 더 가짐으로써, by buying larger home, second car, new dishwasher, 뭐, 식기 세척기죠. lawnmower, 잔디깎이죠.
and so on에 대한 얘기, and so forth, etc, etc 이런 걸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를 통해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하라는, 뭐 이거 대표적인 게 advertisement 같은 것도 있죠. 광고가 곳곳에 눈에 띈다. 이거를 쓰시면 뭐 이 식기세척기 쓰시면 여유의 시간이 더 늘어나실 거예요. 삶의 질이 quality of life가 improve 될 거예요. 라고 유혹을 하죠. temptation이 존재하죠. 근데 but이 나왔습니다. 그쵸? But once we upgrade our positions, we have a very hard time going back down. 그래서 뭐? once에 대한 얘기? 일단 뭐 하지만 일단 우리가 우리의 수율을 향상시킨다면 네, 여기 쉼표가 있는 게 눈에 보여야죠. 네. 우리를 돌아가기 위해서 힘내시라는 뭔 소린데? 그러니까 한번 위로 올라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 같이 큰 차 타다가 갑자기 마티즈 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뒤로는 못 돌아간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구조가 보입니다. Have a time doing 뭐뭐 하는데 어떠어떠한 시간을 보낸다 할 때 뭐 이거 많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Have a hard time doing 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낸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up의 반대말 다운, 업그레이드 하면 다운그레이드 하기가 힘들어진다. 오너십 simply changes our perspective. 그래서 뭐? 소유권은 간단히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 오케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뭔가 시야가 달라진다. Suddenly, moving backward to our pre-ownership state is a loss, one that we cannot accept. 갑자기 우리의 이전의 소유권 상태로 가는 것은 손실이다. 굉장히 무슨 손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손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 로스죠. 대세에 대한 얘기.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 손실이다. 손실은 손실인데 어떤 손실? 그러니까 이거 원 없어도 됩니다. 이거 원 빼고 그냥 a loss that we cannot accept 이렇게 하면 될 걸. 쓸데없이 동격도 쓰고 a loss 또 쓰고 그런 겁니다. Suddenly moving backward, downgrade 하는 거죠. To our pre-ownership state, 이전 소유권 상태로 돌아가는 거. Downgrade 되는 거. 물질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다. And so, while moving up in life, we fall into the fantasy that, but in reality, it's unlike. 그래서 뭐, 일단, 그 while에 대한 얘기. 뭐만 하는 반면이 아니죠. moving에 대한 얘기. 왜 이 꼬라지냐고.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접속사가 있는 친절 버전 분사구문이죠. While we move up in life, 원래는. 그 다음에, 우리 환상 속에 빠진다 했고요. 그 다음에, 환상은 환상인데, 이러이러이러한 환상. 그러나, 해석. 실제로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무슨 그럴 것 같지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어떤 다운그레이드 되면 cannot accept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move up in life 하는 동안, 심부상상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환상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분상승 소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환상은 뭡니까? 소유할수록 뭐 한다는 환상? 뭔가 가질수록 뭐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이런 환상이지만 그러나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뭐 일단 냄새 맡아놓고요. Purchasing a house is always profitable. 그래서 뭐? 지구 동향 무슨 상상 오케이. 이건 너무 구체적이죠. 갑자기 예를 들고, 이건 뭐 개념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를 들고 있습니다. Everyone can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모두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이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환상. We are able to deal with the loss of faith. 우리는 다룰 수 있다. 신 믿음의 현실을 갈수 오케이, 믿음의 종신? 이 신념의 단어가, 신념, 믿음, 이런 단어가 뭐. 그 다음에, we can always return to the previous state. 우리는 항상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전 돌아갈 수 있다. 이전의 상태. 우리가 항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we are willing to sacrifice our pleasure for honor. 우리는 거의 희생한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 기쁨을, 즐거움을 포기한다. 보겠습니다. Downgrading to a smaller house, for instance, is experienced as a loss. It is psychologically painful, and we are willing to make all kinds of sacrifices in order to avoid such losses. 그래서 뭐? 더 작은 집으로 내려가는 것은, 예를 들어 더 작은 집으로 내려가는 것은 손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고통이다. 그리고 우리는 없는 종류의 모든 종류의 희생을 호소하고 그러한 손실을 피하고 간다. 그러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희생이라도 기꺼이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환상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unlikely.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놓고 예를 들어 downgrading to a smaller house, smaller home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로 경험이 되며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서를 써서라도 all kinds of sacrifice를 치르고서라도 치른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avoid such losses 그러한 손실 뭐 여기에 such losses는 downgrading to a smaller house를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환상 속에 있는데 어떤 환상 we can always return to the previous state 언제라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in reality it's unlikely 하며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죠. 로스기 때문에 아우 고통스러워 심지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뭔 짓을 저지르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제 첫 문장 가면 Is of ownership이 뭐란 얘기입니까? Is of ownership. 한번 위로 올라가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오케이. 이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뭔가 소유를 하게 되면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 보면은 뭡니까? 그쵸. 뭔 짓이라도 다 한다고 돼 있죠. 그쵸. 모든 짓을 다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안 좋은 짓일지라도 저지른다.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작게는 절도를 한다든지. 그게 바로 is of ownership. 소유의 폐해다. 됐습니까? 필요할 때 빌려 쓸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필요가 아니고 돈이 있어야지 뭔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뭔 얘기한 건가요? 이거 세컨드카 있잖아요. 네. 그 예시로 보는 거예요. 바이 바잉 얼라 주는 거 세컨드카.
여기서 세컨드 유닛 두 번째 차, 또 다른 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랑 비슷하게 아, 세컨드 유즈드 카는 세컨드 핸드 카는 중고차니까 세컨드 카하고 구분해라. 다른 의미다. 고백다운의 반대말이 업그레이드다.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포인트 오브 뷰다. 관점. 퍼스펙티브는 뭐, 다른 뜻이 뭐가 있나요? 다른 뜻 많을 텐데요. 원근법 이런 것도 있죠. 전망. 뭐, 그림의 최초로 퍼스펙티브를 원근법을 적용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흐릿하게 그리는 수법을 이용해서 퍼스펙티브의 느낌을 왜요? 예, be willing to의 반대말이군요. be reluctant to. 예. 갑자기 기꺼이 넘어가다의 반대말 아주 나가는 게 뭐 reluctant to 아닙니까? 그 뜻이죠. 과연 그럴까? 아침이라서? 아침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오케이. 그래서 타이틀은 오케이. 아트가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란 뜻이죠. 그래서 제목 뜻이 뭡니까? 여행 기업들을 보정.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집에 뭐 이렇게 벽에다가 지도 같은 거 붙여놓고 거기다 뭐 어떤 지점에다가 핀 같은 거 꽂아서 사진 같은 거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Art of Preserving Travel Memories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블로그를 쓴다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ading Strategy 읽기. Scanning is reading a text quickly to find specific information such as words, names, or numbers. It allows you to find details and other information quickly. 뭔 소리입니까? Scanning, 훑어보는 것은 문장을 빠르게 읽는 것이다. 그 특정한 정보, 단어들, 이름들, 숫자들 같은 특정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스캐닝을 훑어보는 것은 너에게 세부사항 그리고 다른 정보들을 빠르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쭉 훑어보는 것의 장점이 뭐래요? 한국어는 세부 사항들과 다른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대요. 오케이. 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설명하면 훑어보면 아, 뭔 얘기 할 것 같아. 우리가 뭐 영어를 훑어보긴 힘듭니다. 왜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뭐 스캐닝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오케이, 스캐닝 해봐. One of the best things that travel gives us. 아, 뭐 딴 거 없나? 일단 여기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Check you understand. What objects are mentioned as common souvenirs people take home? 뭔 소리예요? 무슨 물건들이 언급되어서 사람들이 집에 가져오는 그런 기념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기념품이 이렇게 나와요. 기념품이 나오겠죠. 사람들이 흔히 이런 거 사면 효자손 대표적이죠. 그렇죠. 지리산 국립공원 막 써 있고, 속리산 국립공원 써 있고, 그렇죠. 효자손 같은 거 한 거 있죠. 뭐 효자손에 대한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use strategy. 그러니까 아까 scanning이라는 것을 써서 요거를 대답할 수 있는데 what does the word souvenir mean in French? 그래서 질문의 뜻은
스베니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쓰인 뜻이 그렇죠. 스베니어의 프랑스어로 쓰인 뜻이 여기 나오나봐요. 그러니까 스베니어가 원래는 생긴 것도 프랑스스럽게 생겼죠,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목까지 생겼죠. 오케이. One of the best things that travel gives us is the memories of the places we visited and the special experience we had there. 뭐?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것들 중 하나는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기억, 그리고 우리가 거의 갔었던 특별한 경험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지적질 할 거 별로 없습니다. 원어브 나왔으니까 복수명사고 뭐 최상급도 쓰였고요. 뭐 어쨌든 단수 취급한다. 오케이. 내 뜻은 뭐한 놈이다. 오케이. 주격 아닌데요. 아 이게 동사입니까? 그러니까 밑에 we've visited 생략할 수 있죠. 네. is 조심해야 되겠고요. one of가 주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것은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관계 visited가 타동사니까 관계 대명사 생략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관계 대명사. 좋아. 얘가 목적으로서 들어가죠. 대신에 위치죠. The special that we had there. Have a special experience가 뭐예요? Have special experience. 그렇죠. 그러니까 have 동사가 여기에 목적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첫 문장 정리하면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고의 것 중 하나는 기억인데 뭐에 대한 기억이고 우리가 방문했던 places에 대한 기억이고 또 여기에 of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인데 장소에 대한 기억과 뭐에 대한 기억? 특별한 경험에 대한 기억이다. 결국 트래블이 곧 기억이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핵심적인 거. 좋습니까? 그럼 기억이 가치를 발하려면 기억하고 remember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잊으면 별 소용이 없는 거죠. In order to hold on to these precious memories, we often bring home souvenirs. 그래서 뭐 이러한 귀중한 기억들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기념품들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네. Bring home이 동사처럼 쓰였습니다. 목적어. 원래는 home이 뒤로 가야 되는데. Bring souvenirs home 해야 되는데 bring home 집에 가져오다라는 동사고요. 목적어가 이렇게 특이하게 동사 뒤에 부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souvenirs. 그래서 souvenirs의 intention이죠. 그렇죠? Take bringing home souvenirs 하는 intention이 뭐다? Holding on to these precious memories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기억을 갖고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념품 효자손 보면 거기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런 얘기. 거기서 이거 사갖고 등 시원하게 긁었었지 뭐 이러면서. These souvenirs tend to be objects like postcards, fridge, magnets, and keychains.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기념품들은 우표, 냉장고 좌석, 그리고 물건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object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봤더니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postcard, fridge, magnet, keychain. 그러니까 뭐 옛날 뭐 몇 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 갔다 오면 친구들한테 쇠고리 쫙 돌리고 아니면 뭐 라이트 쫙 돌리고 뭐 이랬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집 냉장고에도 이런 거 몇 개 붙어 있어요. 이런 것도 붙어 있고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지. 없습니까? 오케이. 없나요? 그런 거? 흔하게 있는 거예요.
집안 지저분하게 만들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however 떴고요. 그니까, 그럼 뭐에 대한 however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뭐 일반적인 얘기 쭉 하고, 뭐 알고 있는 사실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However, a souvenir doesn't have to be something purchased in a gift shop. 오케이,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채굴 가게에서 구매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아니다. 오케이, 얘 뜻을 모르고 있네요. 오케이, be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be something, 뭔가일 필요는 없다. doesn't have to도 모릅니까? 모르네요. 오케이, need no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need not 하면 안 되고, need not은 조동사기가 need not be 해도 되고요. doesn't need to be 해도 되고요. doesn't have to be, 뭐뭐 할 필요가 없다. 3종 세트.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need not을 쓸 경우에는 need not이 조동사기 때문에 need not 하지 말고 need not be something purchased in a gift shop.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에 앞에서 나왔던 포스트카드나 프리지 매그넷이나 키체인지는 전부 다 뭐다? something purchased in a gift shop 이란 얘기죠. 전부 다 선물 가게에서 구입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념품이 꼭 어떤 오브젝트일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가가지고 그 동네 돌을 하나씩 주고 온다든지. 3살 아, 그런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urchase 형태에 대한 얘기. something이 구매당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구매되어지는. which is. 됐습니까? which is purchased.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나오는데 impact 썼으니까. in fact. 아니네요. 뭔가 설명을 통해서 어원을 통해서 진짜 소베니어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통해서 원래는 이런 뜻이었어 라는 얘기를 할 모양이네요. Okay, in fact, the word souvenir means memory in French. So,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 could be called a souvenir. Okay, 그래서 뭐? 사실은 단어 souvenir는 의미한다. 기억을 그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그 뭐든지 간에 모든 어떤 것이든 서베니어라고 부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서베니어가 어느 나라 말인데 프렌치인데 프랑스어로 무슨 뜻이고 기억이란 뜻이고 기념품이 아니고 원래 뜻은 기억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 이거 주어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어? 아니죠. Anything that이죠. Anything that brings back memories죠. 이게 명사기 때문에 anything that이죠. Anything that brings back memories죠. 평소문에 사용된 any의 뜻은 어떤 뭐뭐라도 anything that brings back memories. 그렇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 뭐 여기 조동사 쓰였으니까 뭐. is called 할 필요는 없고요. could be called a souveni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어. What does the word souvenir mean in French에 대한 내용? 영어 대답은? 한번 길어봤자 it means memory in French 하면 되겠죠. 기억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꼭 굳이 선물 기프트샵에서 purchase 된 게 아니라도 됐습니까? 오케이, so then 이제 뭔가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겠죠. 그렇다면 이란 말 나왔으니까. 오케이, 방법론, souvenir를 하기 위한 방법론, art of preserving travel memories죠. 나오겠죠. 기술이니까, 방법이니까, 아트를 얘기하겠죠.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Then, what can we keep as souvenirs to preserve our travel memories other than ordinary gift shop products?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의 여행 기억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념품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평범한 선물 받을 상품입니다. 오케이. To preserve에 대한 얘기. 부산. 그 다음에 ordinary 뭐 비슷한 말. Usual. 그 왜 그 이거 지금 품사가 뭐예요? ordinary 품사. 그러니까 품사가 뭐냐고. 형용사. 그럼 usually가 형용사냐? usually 형용사지. usual, common, ordinary, not special. 이런 것들이죠. normal. 평범한.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what can we keep? 무엇을 가지고 있어? as souvenirs, 기념품으로서 to preserve our memories, 뭐 하기 위한 우리의 여행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souvenirs로 얻어낸 ordinary gift shop products, 평범한 선물 가게 상품들 이외에 뭘 가질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에 대한 대답 하겠다. What to keep as souvenirs to preserve our travel memories. 그러니까 무엇을 keep 해둘까? souvenir로서 뭐 하기 위해서? To preserve our travel memories 하기 위해서. 오케이. So let's look into what other travelers do to make their travel memories last longer. 오케이. 그래서 무엇에 대한 얘기? 오케이. 광 의문사죠. 무엇을 이잖아요. 무엇을 to make에 대한 얘기. 부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last에 대한 얘기. 유지하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오케이. 지속되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 memories가 last를 하는 겁니까? last를 당하는 겁니까?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last가 어디 타동사입니까? last의 타동사로서 쓰려고 하면 keep a long이겠죠. keep a long. 뭔가를 오랫동안 보존하다. 그럼 지가 하면 지속되다라는 뜻이죠. 자동사. 그러면 무슨 뜻? 해석? 들여다 살펴보자. 어떤 다른 여행가들은 그들의 여행 기억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자. 오케이. 그래서 걔들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말이죠. 뭘 하는지. What do they do를 한번 보자. What do they do 였는데 What they do라는 간접문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 형태에 대한 얘기. 그쵸. Make a do. A가 뭐 얘가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Memory가 less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고요. 그가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들의 travel memories가 last longer 하도록 make 하기 위하여 다른 여행자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온 내용들은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ir travel memories last longer 하기 위해서 other travelers가 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뭔 짓을 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나라고? 영국의 이름은? Matthew고 24 years old. 직업은? 지금까지 아니라 하여튼 트래블러겠죠. 오케이. 그래서 make a plate with your travel maps. 오케이. 이 방법을 쓴다죠. 오케이. 명령문인데 뭔 뜻이고? 너의 여행 지도로 접시를 만드는 거. 그렇죠. 여행 지도 가지고 접시를 만드는 놈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뭔가 여행 지도라는 걸 보면 아 내가 여기 갔었지 이런 것들 떠올릴 수가 있겠고. 그것들을 가지고 접시를 만들면, 뭐 접시를 실제 뭐 음식 먹을 때 쓰는 접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장식용으로 쓸 수도 있죠. 벽에다 붙여놓는다든지.
Buying souvenirs and taking photos can be good ways to remember a trip, but most of the time I would store these things somewhere and hardly ever look at them. And thus we would be slowly forgotten. They would be slowly forgotten. 뭐? 기념품 사는 법과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여행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여행을 기억하기 하지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형상의 공법이잖아. 그러나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저장하고 있다. 이런 그 어디든지 그리고 거의 그것들을 한 번 이상 보지 않았다. 긁었는데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천천히 찾아왔다. 찾아 봅시다. 그래서 이 우드하고 이 우드를 비교해야 되겠죠? 저 우드는 뭐뭐 하면 했습니다. 지금 그때는 뭐 했지 않습니까? 저 우드는 미래 가방에 미래 가방에 뭐 할 것이다. 미래 과거형이 아닌데요? 시제일치 일어난 겁니까? 시제일치 아니야 그냥 추측이죠. 추측. 마이트나 메이로 바꿔서 쓰이는 우드도 뭐뭐 할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토어에 대한 얘기. 저장. 오케이. 가게가 아니죠. These things에 대한 얘기. Souvenirs. Buying souvenirs. 그러니까 souvenirs and photos.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이 사람 매튜 여기 아이는 매튜겠죠. 매튜가 얘기한 거야. 기념품 사는 거랑 사진 찍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To remember to report.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대부분 나는 그것들을 어딘가 저장만 해놓고 거의 안 들여다봐. And thus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뭐 포토스하고 서베니얼스가 어디에서 뭐 꼬라튼 소소히. 그래서 여기에 이 꼬라지가 돼야 되는 이유는 얘가 서베니얼스 앤 포토스니까 얘들이 있겠어 잊혀지겠어 물건인데 잊혀지는 거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 형태 돼야 된다. So I came up with my own method of preserving memories in a more interesting and visible way. 떠올릴 수 있다, 나의 방식이. 떠올릴 수 있다고. 떠올렸다. 왜? 네? 떠올리다죠, 컴업이시. 떠올렸다, 나의 방법. 내 나만의 방법을 떠올려냈다, 고안해냈다, 생각해냈다. 뭐의 방법? 그 기억들을 보존하는 방법. 어디다가?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더 재밌고 눈에 보이는 방식. 오케이. 그래서 더 흥미롭고 더 눈에 띄는 방식으로 Preserving Memories 할 나만의 메서드를 came up with. 고안했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Created, Invented 이런 거 있죠. 만들어내는 거죠. Made. 거기 중학교 수거 떠올리다 메소드 바꿔 쓸 수 있는 거 way my own way of preserving memories in a more interesting and visible method 됐습니까? Okay, I started doing this 2 years ago when I got an opportunity to travel around Europe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kay, 그래서 나는 시작하여 한 것을 2년 전에 내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받았습니다. 유럽 전역을 여행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친구랑 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doing this에 대한 얘기? let's go to the preserving memories. Doing my own method of preserving memories in a more interesting and visible way.
그러니까 아직 doing this가 뭔지는 안 나왔습니다. 흥미를 일으키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 2년 전에 내가 기회를 갖게 됐을 때 형용사를 오고 뭐할 기회? To travel around Europe 누구랑? With one of my best friends랑 절친이랑 같이 여행하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냈다.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Okay. 그래서 It was a spontaneous trip, so we relied mainly on paper maps from hostels or tourist information offices. Okay. 그래서 뭐? 아, 그것은 즉흥적인 여행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의존했다. 종이 지도에 호스텔 또는 관광 정보 사무실로 더 나오고. 그래서 일에 대한 얘기. 숙제 뭐라고 하면 뭐, the travel 하면 되겠죠. The travel was a spontaneous trip. The trip was a spontaneous trip. Spontaneous. 즉흥적인 게 갑작스럽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행은 spontaneous. So, 그러니까 we relied mainly on paper maps, 종이 지도에 의존했었고, 그 종이 지도를 구한 출처는 hostel 또는 tourist information offices. Every day, we planned our route and sightseeing stops on those maps.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그리고 그러니까 지도 위에다가 계획을 세웠다. 지도 위에다 뭐 이렇게 쓰고 했단 말이죠. When I returned home, I realized I had accumulated lots of these maps, and suddenly I thought I could make a souvenir out of them. 그래서 뭐?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 이러한 지도들, 이러한 많은 지도를 저장해왔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생각했다. 내가 그들로부터 기념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Okay, accumulate 생각했다. 축적하다 저장하다 I had stored, I had collected. Okay, 그 다음에 out of them, them에 대한 얘기. Lots of dizziness. 됐습니까? Lots of these maps. 이 지도들 out of를 통해서 재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uvenir 만드는 재료가 out of these maps. 오케이. 그래서 I began by cutting out some landmarks from the map that showed the best parts of our trip, such as the Eiffel Tower, St. Peter's Basilica, and the Colosseum. 그래서 뭐? 나는 시작했다. 그 지도에 있는 몇몇의 랜드마크들을 잘라 만들었어. 그 랜드마크들을 보여줬다. 우리의 여행에서 최고의 경지를 보여줬다. 좋아요. 했잖아 내가 콜로세움까지 갔는데 에펠탑 그리고 성피터의 바실리카 그리고 콜로세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러한 것들을 앞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했죠? 이것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오케이 랜드마크도 하고 또 사이트싱 스탑스라 하죠 관광 명소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오케이 변인사는 랜드마크고 그 다음에 비겐 뒤에 생략된 말은 I began to make a souvenir. 그렇죠. 됐습니까? Okay. I began to make a souvenir. 나는 무엇을 시작했다? 소베니어 만들기를 시작했다. 그다음에 뭐뭐함으로써죠. By cutting out, 잘라냄으로써 some landmarks.
몇 가지 랜드마크 사이트 싱 스탑스들을 from the map that show the best part of, 그러니까 이게 뭐 하면 우리의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상기시켜주는 뜻이죠. 랜드마크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도 갔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스페인인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갔단 말이죠. Okay, then I got an ordinary plate and pasted the map pieces onto it using special glue. Okay, 그래서 뭐? 우리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평범한 접시를 잡아버리고 접시를 구했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페이스트를 했다. 오, 페이스트를 모른다. 그 지도 조각들을 그 접시 위에다가 올려놓고 특별한 풀을 사용해 붙였다. 카피 앤 페이스트 몰라?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카피고 컨트롤 V가 페이스트잖아. 그럼 페이스트 대신 컨트롤 V 했어야 됐네. Then I got an ordinary plate and control V, ED, V'd. 이에 대한 얘기. Is a plate, or an ordinary plate. 언니니까 더지. The ordinary plate. 같은 동일체를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using special glue의 us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Using의 형태야? 했는데 왜? 특별한 불을 사용할 뭐 해서 특별한 불을 사용할 너무 해서 줘. 손가락 살이 쪄서 잘 먹는 건데요. 뭐가 500이란 말일까? 오케이, 다 꺼지고요. 뭐뭐 하여 뭐 했답니다. 뭐뭐 하여 using special glue 해서 pasted the map pieces onto the ordinary plate by using special glues. 그러니까 뭐 이 special glue를 쓴 이유는 뭐 이걸 접시로 실제로 쓰기 위해서 그랬을까? 뭐 어쨌든 오케이. 뭐 방수 접착제라든지 뭐 모르겠습니다. 네. Finally, I put a layer of sealant over the whole plate so that the paper wouldn't fade or wear out over time. 오케이, 그래서 sealant. 네. So that the paper wouldn't fade or wear out. 뭔 뜻이냐고? So that the paper wouldn't fade or wear out? 종이가 얇거나 얇지 않고 시간이 지나. 오케이. So that 좀 뭐뭐 하기 위하여죠. 밑에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layer. layer는? 층. 내가 실런트의 밀봉의 층을 만들어냈단 얘기, 붙였단 얘기가. Over the whole plate, 전체 접시 위에다. So that the paper. 그니까, 뭐, 맵이 페이퍼로 돼 있으니까, fade 하거나 또 wear out 할 수가 있었는데, 우든, 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면죠. Wouldn't fade or wear out. 저, wear out. 잘 타. 됐습니까? wear이, 한 뭐예요, wear이. 네. 다른, 닳고 다른, 낡은. 됐습니다. 웨어의 3단 변신
We were one. 그다음에 the result is a wonderful decoration that I can. 왜 글자를 왜 썼어? 그냥 이거 빈 칸이야? 아니요. 근데? 불펜으로 막 이따 이렇게 쓰다 돌려서 쫙 그리는 거. 그때는 글씨가 나왔거든. That I can look at every day. 그래서 the result는 그 결과물은 뭐다? Wonderful decoration이다. 어떤? 오케이, 여기 at 꼭 있어야죠. 관계 대명사 쓸 거니까. Then I can look 하면 절대 안 되고요. Then I can see면 또 몰라도. Then I look at 내 매일 볼 수 있는 wonderful decoration이 되었다. It is also a terrific reminder of every place I visited. 리마인더. 오케이, 그러니까 스베니어가 메모리고 메모리를 다시 줘 살려주는 게 리마인더인 거죠. 이세 대한 얘기. 더 플레이트. 테라픽. 바꿔 쓸 수 있는 건 원더풀. 테러블 하고는 다른 거 알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that 주어 누가 뭐뭐 하게 하기 in order that 주어 동사 so that 이건 뭔데? 이거 네가 좀 설명해 줘봐. 아이 이거 많아. best 주어 뭐 이거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어, 이건 뭔데? 쟤는 last랑 for period 쓰면 so that 주어 동사에 not 부정의 의미를 쓸 수 있다. 이게 뭔 소린데? 그 것을 넘어 하지 않기 위해. 이거 맞아 이거? Yes. L-E-S-T야? 네. 확실해? 네. 정글 때 보고 이렇게 넘어 하자. 오케이. 그래서 예문. 네. I feel less the humor may be true. 이건 좀 다른 거. I는 fear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less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Less the humor may be true 일까봐. I fear less the humor may be true. 그러니까 true 일까봐 fear 한단 말이야. true가 아닐까봐 fear 한단 말이야. true 일까봐 fear. 그러면 not 있다가 아닌데. not 있다로 정리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 일까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이거 지금 이 뜻으로서 한 거죠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예문에 있는 건 이거고요. 조금 용례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I'm anxious lest he fail. I'm anxious lest he fail. He가 fail 할까봐 걱정된다.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이거 lest 때문에 should가 생략되나요? 아니면 I'm anxious 때문에 should가 생각되는 걸까요? 여기 있네요.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last가 그런 문법적인 게 있네요. last 대신에 for fear를 쓸 수도 있다. 여기에 있는 게 뭐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Be careful lest the fall from the tree. 그럼 이거는 이 안에는 not이 들어있네요. 네가 you가 fall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not 들어있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도둑질 잘한다. 끝. 응원하지 않도록 응원할까. 여기에 슈즈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하네요. 뭐 거리가 많네. 해석도 좀 어렵고 슈드가 생략됐기 때문에 3인칭 단수고와도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번 시험 소수결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오겠네 당연히. 부교제도 뭐 위에도 다 이모로 치는 게 나왔어. 오케이. Fulfill 저쪽 in order that 주어 나 이거는 위에 다시 나왔던 거 똑같네요. 오케이. 이거는 뭐야? What are the 안 보이네. 네가 뭐 붙인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저 뭐죠? 거기 질문 좀 읽어주세요. What are the three places mentioned as the best country of Manchester? 웹툰과 여행에서 언급했을 세계 최고의 장소들이 무엇인가요? Eiffel Tower, St. Peter's Basilica, the Colosseum. 오케이, 또 뭐 여기 숨어있는 거 뭐가 있나요? 단어 말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빈칸 완성. 콜랑 이거 하고 뭐지 두 시간 하려고? 아니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룡이랑 교재 내 입에서 무시할 거예요. The biggest trap that many family gardeners fall into is creating a garden that is too large. 그래서 뭐? 가장 큰 트랩은 트랩. 많은 가족들, 많은 가족 정원 사들이 빠지는 가장 큰 트랩은 정원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줘. 오케이. 그래서 뭐 biggest mistake로 바꿨어도 더 낫겠죠. 가장 흔하고 잘못된 큰 실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저지르는 패밀리 가드너들이 fall into 빠져드는 가장 큰 트랩은 creating a garden 만드는 것이다. 뭐 이거 필요 없는 거죠. 날려버려 되는 거. 주격 관계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니까 creating a garden too large. 발로 쳐놔도 되겠죠. 그래서 만들 정원 많을 때 정원 너무 크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보니 Even though you may have the best of intentions, over time a garden that is too large will become a maintenance nightmare. 그러니까 왜 biggest mistake라고 얘기를 하는지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왜 biggest mistake래요? 비록 너는 실제로 당장 가장 큰 것을 가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은 넘는 정원은 유지 관리에 어울리게 될 것이다. 비록 네가
모에서 있지만 가장 좋은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제일 최선을 다하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뭐 너무 라지한 가든을 크리에이트 하면서 over time 시간이 흐름에 따라 a garden too large 너무 큰 정원은 will become a maintenance nightmare. 그러니까 정원을 크게 하면 당연히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됐습니까? My family, like many others, eagerly planted large gardens only to cut back slowly on the time devoted to gardening. 너무 나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은 나의 가족들은 열망입니다. 열정적으로 키웠다. 큰 정원들 only to cut back 입니다. 그 정원을 바꾸는 것에 시간을 천천히 쓰면서 okay. only to do를 지금 해석할 줄 알아야죠. only to do. 뭡니까?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결과적 용법이죠. 결국 뭐 하게 됐대요? 결국 죽었대죠. 투부정사에 이거 그 뭐야 결과적 용법이고 결국 뭐뭐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뒤에 이런 건 아니고요. only to 뒤에 동사가 와야 되겠죠. 별로 없네. only to 뒤에 to가 오는데 됐고 됐고 아이고 아, 결국 만들었다 환하게 하다죠. 매든 결국 환하게 했다고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다른 뜻이고 두는 맞지만 only to fail 결국 뭐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뭘까? 다시 only to cut back에 대해서는 알려줬으니까 결국 잘라내게 된다. 줄이게 된다. 그쵸. 결국 줄이게 된다. 뭘 줄이게 된대요? 그 시간, 정원을 바꾸는 것을 투자하는 시간을 천천히 줄이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의욕에 차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 타임을 줄이게 됐다. 결국은. My family, like many others,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가족도 eagerly planted large gardens. 넓은 정원에다가 막 신나게 열정적으로 막 심었어. 이거 심고 저거 심고 막 했어. 근데 결국 뭐 하게 되었다? 서서히 결국은 줄이게 됐다. 뭘 줄이게 됐다? 오케이, 그럼 왜 이 꼬라지야? 그러면 I devoted my time to gardening 한 뭐야? I devoted my time on gardening. 나는 나의 시간을 정확히 어떻게 써봤어? 그러니까 devote의 time이라는 단어가 devote의 뭐가 될 수 있어?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ing가 아니고 ed가 돼야죠. 정원 가꾸는데 받쳐진 투입된 하면 되겠네요. 정원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또 있죠. to 전치사의 to 정원 가꾸는 것에게 받쳐진 시간을 서서히 줄이게 되었을 뿐이었다, 결국은. 그냥 정원 예쁘게 가꾸고 뭐 상추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아, 상추 심으니까 깻잎 심고 싶고, 깻잎 심으니까 가지 심고 싶고, 토마토 심고 싶고, 막 심어 새끼는 거죠. 그랬더니 막 정원에 하루에 8시간씩 막 보내야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Sometime in September, we ended up with a garden full of ripened fruit and out of control, overgrown plant. 그래서 뭐? 가끔 다음에 우리는 결국 뭐가 됩니다. 결국
정원을 무성하게 자라 과일을 이만들고 재량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이 자라 수준을 불러 꽉 차게 됐다. 오케이. 그래서 언더빗 결국 뭐만 뒤에 명사가 오고 어떤 것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든하고 풀 사이에 there is 이지겠냐? ended of 인데 there was which was, then was.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끝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간단하게 we ended up a garden 이거 했어요. 우리는 어떤 정원을 결과로 맞이하게 됐다. 근데 정원을 정의도 어떤 게 되냐면 full of overripened 어떤 과속된 그러니까 딸때가 지난 이런 뜻이고 out of control and out of controllable 그래서 어떤 통제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자란 식물들이 있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가든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손을 못 봤단 말이죠. 뭐 과일 시컨 키워놓으면 뭐해 과속돼가지고 이제 과속되면 그 다음에 썩죠. 됐습니까? 목도 못하게 됐단 말이죠. 오케이. This, 이번 주말에 그 뭐야 깨털러 간다던데. 아, 깨터는 게 아니었죠. 저번 주 갔다 왔어? 안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민이 잘 갔다 왔어? 나도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허리 아프다고 끼니 되는데. 오케이. 예, 갔다 와서 막 성질 안 내던가요? 네. 네. 다행. This situation is not enjoyable for adult gardeners, let alone for children. 뭐? 아이들을 홀로 갔다. 아이들을 홀로 갔다. 오케이. 4. 오케이. 애들은 둘째 치고 애들한테 말할 것도 없이 There isn't enough room for us, let alone any guests. 오케이. 손님은 커녕 이거는 여기까지 가도 못했어. 이거조차도 안 돼. 됐습니까? 애들이 들고 것까지 가지 못해. 애 어른도 인조협을 하지 않아. 애들은 혼자 다 돌아가지고요. Most children and many others won't enjoy spending their warm sunny days tending on overgrown garden plot. 그래서 뭐? 대부분의 아이들. 보내는 것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즐기는 것은 보내는 것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이 자란 저런 음식. 오케이. 텐딩은 왜 적고라지요? 인조이드. 아, 그럼 여기 엔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엔드가 있어. 분사도 왜 분사가 갑자기 된다고 했어? 아, spend a doing. Spend a doing. 그렇죠. 그래서 수거처럼 쓰이는 거 같습니다. 텐드의 뜻은 뭔데? 제가 뭐 그러면 뒤에 텐드 투수해야 된 거. 텐드의 뜻이 뭐였어? An overgrown garden plot. 플랏의 뜻은? 땅덩어리 플랫 또 줄거리도 플랫이라고 그러죠. 이야기의 줄거리도 플롯이라고 그러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overgrown garden 뭐 함 텐딩 하는데
They are warm sunny days를 spending 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다잖아. 그렇죠. 그런 뜻이죠. tend.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네요. 그러니까 보살피다. Their sunny days를 tending 하는데 spending 하기를 돌보는데 쓰기를 즐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tend가 돌보다라는 뜻도 있고 rubber and plot. 그러니까 날씨 좋은데 나가서 딴데 가서 놀아야지. 맞습니까? 이거를 하고 있고 싶겠어요? Okay, when thinking about the size of your family garden. 맞습니까? 그러니까, envious 하다가 망한 거죠. 맞습니까? 현실적이 되라. 현실을 직시해라. Be realistic이죠. Okay, 그래서, 뭐, 여기 family garden에 대해 크기를 뭐 해볼 때, 고려할 때, 좀 현실적이 되어라. Plan the size according to the time your family can devote to the garden. Devote to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패밀리가 devote를 하는 거야. devote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can be devoted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획을 세우랍니까? 뭐를? 크기를? 뭐에 따라서?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맞습니까? 그래서 devote A to B죠. devote A to B. devote A to B 하면 A를 B에게 쏟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time하고 your family 사이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the time이 devote의 목적어인데 when이겠냐? 대시지, 위치지. 시간에 따라 사이즈를 계획하세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Your family가 쏟을 수 있는 시간. 이게 목적어, 디보트의 목적어니까 목적어 관계대명사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보트 A to B라니까. 됐습니까? 시간을 가든에 쏟을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challenging, 도전적인, cooperative, ambitious. 모르고 있네. 야망 있는 딜리전트 뭐? 뭐라 그랬었냐? 뒤진다. 오케이. 그래서 넘버 2. For the last 20 years, some educators have believed that children should not be allowed to experience failure. 오케이. 뭔 소리예요? 지난 20년 동안 몇몇 교육과학은 믿어왔다. 아이들은 실패하는 경험을 해서 안 된다. 못 믿던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애들은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 돼. 실패를 하네. 그러니까 이건 뭐 뻔하게 뒤에 however 뜨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어떤 저 교육가들은 have believed 해왔다. That your children should not be allowed. 애들이 허용되어서는 안 돼. 뭐 하는 것을. Children이 allow를 하는 거야. allow를 당하는 거야. 하게 하는 거야. 허락받는 거야. 애들이 experience 하는 거야. experience 당하는 거야. experience 하는 거죠. 만약에 당하는 거면 to be experienced도 해야 될거 아니야. to be PP 해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children이 allow, 그러니까 요 형태, children 뒤에. 그다음에 또 얘기할 to experience 능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하는 것을, failure를 experience 하는 것이 should not be allowed 한다라고 믿어왔다.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각각의 동사들의 형태가 이꾸라지가 experience가 지금 동사고요. be allowed to do에 사용된 겁니다.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not 있으니까 허락받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길게 should not
그냥 이거 다 없애버리고 should not experience failure 이렇게 되는 거죠. Believe that children should not experience failure. Educational situations were structured so that every child could be successfully nearly all time. Yes, 뭐? 교육적인 형성되어졌다 이 말이죠.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만들어졌다. 교육적 상황, 뭔가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모든 아이들이 거의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거의 항상 뭐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죠. Educational situation가 structured 되어졌던 의도입니다. 교육적 상황이 형성되어졌는데 아이들이 항상 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케이, 그다음에 it was reasoned that the experience of failure would discourage students from future study. 그래서 뭐? 무슨 판단되었을까? 대리하는 판단되었을까? 실패의 경험은 학생들을 낙담시킬 것이라고 미래 공부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데디아가 자 리전에 대한 얘기 리전의 뜻 오케이, 그렇죠. 판단하다 여기다 그럼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뭐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다 이런 뜻이니까 여겨졌다가 되는 거죠. 데디아라고 여겨졌다. 오케이, 그래서 데디아 뭐 실패의 경험이 자 그러면 from에 대한 얘기는 discourage A from B죠. A를 B로부터 낙서 A가 B를 못하게 뭔가 encourage 하고 다른 반대 뜻이죠. 학생들이 앞으로 해야 할 학업에 대해서 낙담하게 될 것이라는 거 낙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험이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 학생들이 앞으로 학업을 못하도록 낙담시킬 것이라는 것이 뭐였다? 이유였다. reason이었다. 그러한 어떤 추론을 통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In the field of science, however, finding out what does not work is as important as finding out what does.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작동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 통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통하는 것, 통한다는 얘기는 여기 통한다는 얘기는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 성공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 성공적이지 않은 일 옆에 더 선한 워크니까 성공적이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것이 성공적인 거, 제대로 작동하는 거 무엇 여기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죠. 네.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무엇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이 성공적인지를 알아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오류를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전부 다 실패를 기반 삼아 하는 거죠. 뭐 메르큐리 부인 같은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의 라돈이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수천 수만 가지의 물질을 가지고 실험해봤죠. 이거 다 페일한 거죠. 페일. In fact, real advances in science tend to occur when.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뭐 성공이란 얘기야? 실패란 얘기야? 얘들아, 당연히 실패에 관련된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래, 사실, 진짜. 네? Advance가 장점이, advantage는 그럼 뭐해? 전진, 향상. 발전, advance. 인 팩트, 사실은 real advances in science, 과학 분야에서 진정한 발전은 tend to occur. 그러니까 뭐 실패와 관련된 뭐였을 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냄새 맡고 Students are constantly motivated. 당연히 답이 안 되겠죠. 왜? 뭐 할 때입니까? 학생들이 끊임없이 동기부여될 때.
The chance of failure is minimized. 아니죠.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Various of field studies are linked. 연구의 다양한 분야가 뭐 될 때, 연결되어질 때, 융합적인 것이 될 때. Solutions do not fit the predictions. 해결책이 예측과 맞지 않을 때, when을 들어가게 해석해가지고, when a small achievement is not overlooked. 작은 성취가 전가되어지지 않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별거 아니네 하지 않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이 자신들의 예상했던 거 이런 결과를 낳을 거야랑 딱딱 들어맞을 때 들어맞지 않을 때 들어맞지 않을 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와 관련된 거죠. 그게 바로 실패죠. 프레딕션 실패, 예측 실패, do not fit이야, 맞아 들어가지 않아. Although students should not be constantly faced with frustrating learning situations, a positive attitude toward failure may better serve than in developing problem-solving skills. 그래서 뭐? 비록 학생들은 끊임없이 직면하였으면 할지라도 혼란스러운 학습 상황. 뭐래? 해석이 0 이상해. 이거 올도 없으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직면해서는 안 된다. 올도 붙이면 비록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직면해서는 안 되지만 계속 실패를 맛보면 안 되지만 constantly하게 face be faced 해서는 안 되지만 뭐를 좌절스러운 학습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해서는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컨스턴트리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들어가면 계속 끊임없이 실패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죠. 컨스턴트리하게 그래서 스튜던트가 페이스를 하는 거야? 페이스를 당하는 거야? 페이스를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위에서 어떤 에듀케이션 시츄에이션스가 뭐 된다 했어? 구성되어지니까 이 에듀케이셔널 시츄에이션스가 학생들이 페이스를 할 수도 있고 페이스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직면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뭐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수동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용상은 수동태도 되고 이걸 뭐 또 능동태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Student should not face, should not constantly face 이래 돼요. 그러면 뭐 직면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 직면되어서는 안 되지만 뭐랑이죠. 뭐랑. 절망스러운 학습 상황과 끊임없이 직면 당해서는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 한대요? 긍정적인 태도들은 실패를 한다. 실패를 한 긍정적인 태도들은 더 나은 것들을 전할 것이다. In developing problem solving skills. 발달하는 문제 해결 기술들. 템에 대한 얘기. 스튜던츠 그래서 뭐를 향한 뭐가 실패를 향한 긍정적 태도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다. May better serve them의 뜻은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n doing이니까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발달시킬 때 뭐를 발달시킬 때? 문제 해결 기술을 발달시킬 때.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익히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towards failure in attitude가, 실패를 향하는 태도. 이거 뭐 실패, 그러니까 그냥, 네거티브한 게 아니고,
긍정적 태도, 실패에 대한 긍정, 아니 뭐 실패할 수도 있지, 다시 해보면 되는 거지, 이런 태도가 may better serve students.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다. 뭐더잘 봉사할지도 모른다니까.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도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developing problem solving skills 하는 데 있어서. After all, in much of science inquiry, there are no right or wrong answers. 과학적인 요구에 대비해서 맞고 틀리는 정답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 요구사항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과학적 요구사항이라는 건 과학적인 것을 잘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자질 이런 거겠죠. Inquiry. 연구탐구 조사 취소 심의. 네, 그래서 뭐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이런 게 많은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를 할 때, 대부분의 과학적 연구를 할 때, in much of scientific inquiry에서 there are no right or wrong answers. 옳고 그런 딱 맞는 답은 없어. 정해진 답은 없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이번엔 앞쪽에 있습니다. Anyone, 그러니까 뒷부분을 읽어야 되는 짜증나죠. Anyone who has ever achieved any degree of success knows that blank. 네, 그래서 일단은 뭐 knows까지 that ear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누가 that ear를 알고 있답니까? 성공의 정, 어느 성공의 정도를 성취한 성취해 본 누구든지 안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공, 일정 수준의 성공 하면 되겠죠. Anyone who has ever achieved any degree of success knows. 그래서 어느 정도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누구라도 알고 있어요, 데디아를. 그럼 뭐 뒷부분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냄새 맡고요. One person can make a big difference. 한 사람이, 뭐, 아까 뭐, 한 명이 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중요하다는 얘기고. Nothing in life worth having, having comes easily. 인생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케이, 되게 잘 해석하네요. 약간 필요하잖아요. 오, 이거 중요하죠. Worth do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니까 Nothing in life worth having comes easy. 그왜 얘는 comes죠? 그렇죠. 쉽게 오는 거 없어. 그니까 그래서 소유할 가치가, 삶에서 소유할 가치가 있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을 만한 무엇도,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People have to accept their children as they are.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제혁이 왜 이렇게, 저 애가 이럴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이거? There's always another way to get something done. 항상 다른 방법이 있다. 어떤 것을 할. 그렇죠. 뭔가 이 방법 말고 딴 방법도 항상 있어. 한 가지 방법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 Successful people are talented in many different fields.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 다양한 그렇죠. 다재다능하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재다능하다. 아닙니까? 오케이. 그렇죠. 뭐 보통 이런 게 답이 되는 경우 잘 없죠. Success is born on the shoulders of commitment, discipline, and persistence. 오케이. 그래서 성공은 돈이다. 사실 뜻이 잘 맞을 기능 그리고 코멘트야 이게 커미트먼트인데 헌신 헌신 디보션
커밋트가 뭔데? 커밋. 저지르다냐? 저지르다. 저지름. 지르는 거. 그냥 해보는 거.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 디스플레인. 기능? 퍼시스턴스. 오케이. 퍼시스턴스는 뭐야? 그거 고집 같은 고집. 오케이. 그래서 born부터 됐습니까? 그러니까 born이죠, 결국 born. 베어 해피 보론하고 똑같은 거죠. 태어난다, 태어난다. 발생된다. 원형이? 베어 나타. 얘는 이걸 온도. 얘는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 커미트먼트 헌신. 네, 헌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규율. 훈련. 다음에 퍼시스턴스 고집.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하고 막 계속 뭐 열심히 뭘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열심히 하는 거와 관련된 거. 한 명이 큰 차이. 뭐한 명이 뭐다 바꿀 수 있어. 사람들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저 새끼 저거 왜 저런 거 아니고 원래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뭐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어. 뭐 일단 냄새가 여기서 확 나지고 있어. 됐습니까? 이 단어를 안다면 커미트먼트 디스플린 퍼시스턴스를 안다면. 네, 근데 예시 떴어요. 오케이. Our popular culture conveys a very different message to children. 매우 다양하진 않은 것 같고요. 매우 다른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달한다. 네, 애들한테 딴소리 한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게 뭐 커미트먼트나 디서플린이나 퍼시스턴스 전부 다 막 꾹 참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딴 메시지 전달한다. 로또 당첨되라 뭐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인가? Success doesn't have to be difficult or time consuming.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뭐? 성공은?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아우 성공 뭐 어렵구나. 뭐 시간 많이 걸려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로또 당첨되면 돼. Popular culture is full of stories about overnight successes, pills to lose weight fast, and breakthrough product to look 10 years younger. 그래서 뭐? 인기 있는 문화는 스토리가 그렇게 차이가 overnight success.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거. 아, 네, 보자. 아, 그럼 보자. 자고 일어나니 성공한 거. 아이가 몸무게 빨리 줄이기 위한 약 한 알약을 먹으면 살이 쏙 빠지는 거. 그리고 10년 더 어려 보인다는 브레이크스루가 뭐야? 브레이크스루 옛날에 한, 지금 한 다섯 번째 맞는다. 뭘것 같아, 일단. 브레이크스루 프로덕트 to look 10 years younger 인데요? Popular culture is full of stories about overnight successes, pills to lose weight fast, and breakthrough products to look 10 years younger. 브레이크스루 뭔가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혁신적인. 10년 더 젊게 보여줄 수 있는 혁신적 제품들. 하여튼 이런 전부 다 어때? 빨리 성공하는 거. 빨리 뭔가요. 오버나잇 석세스.
필, 약. 약 하나 먹, 이약 한번 먹어봐. 살이 쏙쏙 빠져. 이 마스크를 써보세요. 10년 젊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Children see young actors such as Hilary Duff and Harley Joel Osment and musical geniuses like the violinist Sarah Chang, but they don't see the many years of determination, practice, and sacrifice that got them to the top of their professions. 그래서 뭐? 아이들은 보다 젊은 배우들, 해럴리 더프나 그리고 해럴리 조엘 오스먼트 그리고 뮤지컬 천재들, 바이올리스트 사라 창 같은 사람들을, 하지만 그들은 보지 않는다. 그 결정, 연습 그리고 희생의 많은 순간들을 보지 않는다. 그들의 자리에, 그들의 직업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문장이? 그러니까 애들을 건방 보여주라고. 오케이. 그렇죠. Young actors, 젊은. 자, 여기에 근데 조금 해석이 잘못된 게 아이들이 젊은 배우들, 뭐 힐러리 더프나 뭐 할리 조엘 오스몬트와 같은 이런, 그리고 또뭐 뮤지컬 천재들을, 음악 천재들, 뭐이뭐 반짝 스타들 이런 애들을 뭐처럼 본다? Look, see A like B니까 A를 B처럼 본다 이 말이야. 누구처럼? 사라장과 같은 바이올리니스트처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사라장하고 얘들은 다르단 얘기야. 사라장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고. 알겠습니까? 이 천재들은 그냥 천재니까 천재겠죠. 저 그렇죠? 얘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뭐, 뭐야, 힐러리 더프나 할리 조엘 오스먼드나 뮤지컬 지니어스는 뭔 거야? 이거 오버나잇 석세스나 뭐, Pierce to Roosevelt Face Test, 이게 비유되는 거고. 얘는 반대되는 거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그 다음에 대의에 대한 얘기. 베이는 칠드런. 아이들이, 뭐를 안 본다, determination. 결정. 결정. 결심, 뭐, 결연한 마음. 됐습니까? 굳은 마음. 그 다음에 또 연습, 그리고 희생. 뭐 했던 그들을 어디로, 그들의 영역에서 꼭대기까지 올려놓았던 그러한 것들은 보지 않는다. 그니까, 그게 겉만 본다는 얘기고. Children don't realize that overnight successes are usually 10 years in the making. 그래서 뭐? 아이들은 깨닫지 못한다. 내일 하룻밤 사이의 성공은 보통 In the making,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룻밤사이 성공하려면 그 전에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사람이 뭐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도 아니고요. 있는 대로 봐라도 아니고요. 딴 방법이 또 있다도 아니고요. 5번 아니고요. 그래서 nothing in the life worth having comes easily. 쉽게 되는 건 없어. 뭐가 필요해? 여기 좋은 단어 쭉, 이게 참 좋은 게, 뭐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도 있죠. commitment, discipline, persistence, 그 다음에 뭐 determination, practice, sacrifice. 비슷비슷한 느낌들의 단어들. 그러니까 모아놓고 한꺼번에 업어가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commitment하고 determination하고 비슷한 뜻도 있죠. 결심, 결연. 오케이. 그 다음에 suppose that you can choose only one item from a selection of desserts that includes pecan ice cream, donuts, chocolate chip cookies, and cheesecake. 오케이. 서포트로 시작하고 있네요. 과장에 봐라, 유리아를. 너는 볼수 있다, 오직 한 개의 물건을. 페퍼 아이스크림, 도넛, 초콜릿 칩 쿠키, 그리고 치즈 쿠키들 중에서 이러한 디저트 중에서 한 개만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막 쓰는 게 많은데 한 개만 고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그다음에 select one of these at random, say pecan ice cream 이러네요. 그래서 또 명령문이네요.
운동으로 이런 것 이것도 정말 배웠다 말했다 그것은 페칸 아이스크림. 오케이 골랐더니 피칸 아이스크림 걸렸다고 해봅시다. 있습니까? 라고 해봅시다. Then out of all the other desserts, identify the one that you like best out of that group. 그런 다음에 모든 것들 모든 디저트를 종류에서 구별해봐라. 한 개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뽑아서.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보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제일 드는 거 한번 골라봐라 그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 my case, it be chocolate chip cookies. 나라면 이걸 거야 이걸 텐데. My decision about which dessert to eat now is made by simply blank how I feel about pecan ice cream with how I feel about chocolate chip cookies. 그래서 나의 결정. 어느 디저트 지금 먹기 위한 그러한 결정은 만들어진다. 간단한 플레이. 내가 어떻게 페카라스를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초콜릿 치킨을 느끼는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단어네요. 그렇습니까? Confusing. 뭐 by simply confusing, by simply confusing, by simply replacing how I feel. 그러니까 뭐 confusing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함에 의해서 단순히 헷갈림에 의해서고 그다음에 예를 넣으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함에 의해서 대체함에 의해서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함에 의해서 비교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디저트를 지금 먹을지에 대한 나의 결정은 단순히 내가 피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여기 with은 A with B. 당연히 전체적 with인데 compare A with B인 거죠. compare A with B 그렇게 얘기해줘. 됐습니까? A와 B를 비교하다죠. 그니까 뭐 replace A with B 하면 A를 B 대신 쓰다고요. 그 다음에 confuse A with B 하면 A와 B를 헷갈리다 하고요. compare A with B, A를 B 하고 내가 어떻게 피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와 그 다음에 내가 초콜릿 칩 쿠키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함으로써 그러니까 피칸 아이스크림 하면 어떤 기분 들고 그 다음에 초콜릿 칩 쿠키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모함에 의해서 비교함에 의해서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없겠다 그럼 이거 먹어야지. 간단하다, 단순하단 말이야, 이렇게. To select the ice cream means not being able to eat the chocolate chip cookies.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 한 겁니까? 아이스크림 쿠키를 먹는 것은 의미한다. 초콜릿 쿠키를 먹는다는 것은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 고르면 딴건못 먹는다는 걸 의미한다. 투 부정사 명사적 용법이고 주어 역할하고 있죠. me는 이렇게 enjoy처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뭐뭐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때는 그 다음에 동명사에다가 not 집어넣을 때 not doing 만들고요. 그 다음에 not can, can에다가 ing를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can 대신에 be able to 쓰고 동명사 만든 겁니다. canning, not canning 이런 건안 되죠. 오케이. 하나 고르면 하나 선택했으니까 한칸 포기해야 돼. I'll do that only if the pleasure from eating the ice cream but the loss of giving up the chocolate chip cookies. 그러니까 I'll do that only if는 나는 오직 if 이하일 때만 할 거야. 만약 if 뭐 만약 뭐로부터 오는 뭐가 아이스크림 먹는 기쁨이 오케이 초콜릿을 뭐뭐 하는 것에 뭐야 낙 손실 뭐 낙담이죠 여기서는 뭐할 손실을 뭐할 때만 초과할 넘어설 때만 이두 대세 뜻은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좀더 가야죠 I will select ice cream. 그렇죠 I will select the ice cream이죠 pecan ice cream I will select the pecan ice cream 피칸 아이스크림 고를 거야. 뭐할때 아이스크림 먹는 기쁨이 넘어설 때만.
giving up the chocolate chip cookies의 loss, 낙, 상실감을 초과할 때, 아, 이거 못 먹어서, 아, 그래서 이거 먹는 게 더 기분 좋잖아. 이럴 때만, 초콜릿, 피칸 초콜릿, 아, 뭐,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와우, 벽돌이 딱 벽돌 사이즈네.